안녕하세요. 피크레벨과 RMS 레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보셨을 테니까 안 보셨다면 반드시 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가고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피크레벨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믹싱을 해보면은 피크레벨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0dBFS 그 점을 안 넘게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전체 음악이라 전체 믹스에서 안 넘게 하려면은 일단 고정적으로 그 피크레벨이 0dB에다 맞춘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0dB를 해놓으면은 그게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3dB나 마이너스 6dB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위에 헤드룸이라고 이제 조금 더 여유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믹싱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크레벨을 0dB 이하로 만드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단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은 그 이 RMS 레벨이라고 설명드린 그 평균 레벨들을 얼마만큼 키우냐,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믹스를 만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사운드의 레벨을 일정하게 고정을 해놓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라이브 믹스도 똑같고 레코딩에서 믹싱하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그 부분을 마스터링해서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가 아닌 레코딩에서는, 그럼 이제 레코딩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음악적인 음향적인 컬러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다음 단계로 넘긴 다음에 마스터링에서 가능한 최대한 라우드니스 레벨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대로 피크레벨이 0dB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LUFS 그 라우드니스 그 음압을 얼만큼 올리냐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올리면은 당연히 음압이 커지고, 그게 이제 실제 기획사의 이제 그 문예부 담당자들이나 그 음반 산업에 관련된 분들은 그 부분들이 크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똑같은 레벨에서 라디오에서 나가거나 뭐 어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나갈 경우에 다른 음악에 비해서 레벨이 크면은 어쨌건 그게 이렇게 귀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후크 같이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레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키우길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그 미디어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아이튠즈나 어떤 음반 쪽이나 해서 그 자기네가 원하는 고정적인 LUFS 그 라우니스 레벨들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공평하고 또 방송을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레벨이 들쑥날쑥 안 하니까, 일정한 레벨로 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실제 믹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정한 레벨들을 이제 믹싱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마스터단에다가 리미터를 걸어놔요. 아니면 이제 컴프레싱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운드에 피크는 두고 이제 라우드니스를 올리는 거, 반대로 말하면은 피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를 많이 나가는 것을 내려서 고정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악에 흘러가는 레벨들이 커지게끔, 그게 커지려면은 피크가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피크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소스 차원에서 우리가 소스를 톤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사실상 그 부분을 이제 완전하게 잘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드린 대로 컴프레서가 쉬운 프로세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단은 피크처럼 그냥 피크에서 있는 그 트랜지엔트 에너지들을 다 사용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다 믹싱을 하다 보니까 라우드니스 레벨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피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걸 마스터단에서 리미터를 걸고 컴프레서를 걸어서 그거를 이제 피크를 내려서, 즉 이
평균 레벨, 에버리지 레벨, 뭐 RMS 레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제 지금 몇 달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리는 그톤 프로세싱의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을 좀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트랜지엔트를 컨트롤하고 그 얘기는 피크를 그냥 무조건 막 피크로 때리지 않고 내가 적절한 음색이 나오는 레벨만큼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럼 그게 내렸다라는 것은 그 뒤에 엔벨로프라는 것은 이 지나가니까 엔벨로프에 우리 그 어택과 디케이와 서스텐과 릴리즈에서 그 음압이 센 그리고 캐릭터가 센 어택과 디케이에 있는 어택에 있는 그 트랜지엔트를 컨트롤하니까 즉 우리가 이제 서스테인에 해당하는 그 기본적인 음압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믹싱을 공부하고 믹싱을 제대로 해나가는 상황에서 이 레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충분히 이해된 레벨이 이제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능으로, 기본적인 기술로, 그러니까 많이 고민 안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법으로 레벨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스터단에서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리미터나 컴프레싱 작업들을 덜 해도 돼요. 그 말은 그만큼 더 우리가 원하는 믹싱을 안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일반 여러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마스터단에다가 일부러 스테레오 마스터 컴프나 마스터 리미터를 걸어서 소리를 더 단단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 이제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컴프레서라는 게 목적. 그래서 그걸 소리가 단단하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음압적인 것을 말하는 것뿐이 아니고 어떤 음색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마스터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뚝 처리해버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일단 맛을 내보자라는 얘기예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 조미료를 더 넣고 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부터 제대로 맛을 내는 것이 그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레벨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벨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왜냐면은 자, 킥이 있어요. 킥이 땅 이렇게 한번 쳤어요. 그러니까 RMS는 평균이에요. 뭐 1초면 1초 동안에 그 1초 동안에 나온 각각의 피크들, 피크라는 게 제일 큰 것만 피크인 것이 아닌 거고 모든 사운드가 각각의 피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해놓은 시간에 전체 피크를 시간으로 나눠서 고정적인 레벨을 표시해 놓은 게 RMS 레벨이에요. 그게 라우드니스 유닛에 대한 레벨인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어떤 음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그 음압을 키우는 작업들을 우리가 믹싱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사운드를 그 차원에서 만들어 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스터단에다 컴프 아니면 리미터 걸어버리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게 피크 레벨, 그러니까 0dBFS 이상으로 넘어가는 레벨을 안 가지면서도 완벽하게,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그 믹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믹스를 이제 레벨 미터에서 피크 레벨과 RMS, 라우드니스 레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각화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레벨은 참조용이에요. 레벨은 레퍼런스로 우리가 어떤 크기구나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시각에 비해서 청각이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이 피크 레벨과 RMS 레벨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들은 약간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믹싱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그 기본기가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벨을 어떤 레벨이 나갈 것인지를 진짜 열심히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믹스 대회나 뭐 이런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믹싱을 이렇게 분석을 해볼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는 동안에 보면은 가장 이제 1번 탈락하는 거에 1번이 레벨이에요. 레벨. 물론 뭐 레벨이 뭐 작다고 크다고 무조건 크다고 해서 통과되는 건 아닌데 그 레벨 가운데 레벨 밸런싱과 레벨의 어떤 조화와 말씀드린 피크와 RMS 이런 부분들이 그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은 좋은 사운드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좋은 사운드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좋은 믹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리시고 공유하세요. 지금 이 사이트를 뭐 여러분들이 잘 가는 많은 커뮤니티들에다가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기술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음향 업계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